오늘은 명절 음식 만드는 날인데 추석 명절 아침에 자식들 먹이려고 전복 야채 볶음을 했습니다. 저번에 해놓은 김부각도 있고 또 산적도 고사리, 소고기, 당근, 대파, 도라지를 끼워서 부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복, 야채 볶음을 버터에다 볶아서 아주 슴슴하면서 맛있게 됐어요. 이것도 성전 건축을 위한 기둥으로 이걸 이제 확대시켜서 이게 뭐 3배에서 5배 정도 그러면 기둥에 굵기도 커지고 웅장한 느낌이 들겠죠. 한 4배, 5배씩 크게 확대를 했을 경우에 뼈를 주제로 한 작품을 기둥에 사각진 그 모서리 날카롭고 분명한 것과 부드러운 뼈에 매치를 놓으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둥으로 계속 쌓아나가서 기둥으로 완성되는 거죠. 벽돌처럼 이걸 계속 반복으로 해서 성전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가족들 식사에 전복 야채볶음이에요.